안녕하세요. 자세혁명 이동혁 원장입니다. 제가 보는 환자 중에는 이제 주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죠. 선생님, 다리가 많이 저립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립니다. 서서 있기만 하면 다리가 저립니다. 저리고 뭐 시리고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이런 증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나열했던 이런 하지 증상, 뭐 한쪽이든 양측성이든 또 시시각각 때와 장소나 또 누워 있을 때 걸을 때 다른 이런 다양한 하지의 저림 증상의 원인이 뭘까요? 무조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 증상, 저림 증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다리의 저림 증상의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원인. 첫 번째는 신경인성입니다. 등이나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실제로 협착이나 디스크 때문에 압박이 돼서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너무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생기는 신경인성 저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혈관인성 저림이 있습니다. 신경하고는 무관하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피순환이 되지 않아서 동맥이 막히는 경우, 정맥이 막히는 경우, 모세혈관이 막히는 경우 또는 하지정맥류로 인한 거 여러 가지 양상이 있고요. 말단으로 갈수록 모세혈관이라든지 수족냉증 이런 거하고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다리 저림이 이게 신경인성인지 아니면 혈관인성인지를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신경인성 다리 저림을 해결하는 척추의사인 거죠. 만약에 혈관 환자가 저한테 오게 되면 저는 혈관 보시는 분한테 환자를 보내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령 환자에서는 짬뽕돼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신경인성과 혈관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러면 환자가 오시게 되면 교통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환자를 옆에서 봤을 때 보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배꼽 정도가 되고요. 윗배, 아랫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옆에서 봤을 때 엑스레이만 봐도 어느 정도가 정보가 있는데요. 요 제일 밑에 있는 뼈가 5번 뼈예요. 허리뼈가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이 75세 남성은 연세에 비해서 뼈 간격도 좋으시고요. 뒤로 지나가는 신경 구멍도 이 정도면 굉장히 아직 좁아져 있거나 그러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가장 호소하시는 증상은 다리의 저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서서 걸을 때 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종일 좀 저리시다고 표현하시고 특히 좀 날씨가 추워지면 더 좀 저리다. 그럴 때는 장판 키고 주무시면, 즉 따뜻한 요자리 같은 데서 주무시면 덜 저리는데 에어컨 튼다든지 날이 좀 서늘해졌는데 바닥이 좀 따뜻하지 않게 주무시면 새벽에 다리가 저려서 깨신다. 이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엑스레이부터 찍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척추의사라고 척추만 보면 안 되죠. 환자를 볼 때 나무만 보면 안 되고 숲을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디테일과 그로스를 같이 봐야 돼요. 이 어르신 사진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엑스레이 괜찮고 약 드시면 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척추 바로 앞에는 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대동맥은 동맥이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거 보셨습니까? 혈관은 뼈가 아니잖아요.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사진이잖아요. 혈관이 뼈가 아닌데 어떻게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까? 대동맥 안에 내벽에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죽상 동맥 경화증이 진행이 된 다음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칼슘이 쌓여가지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동맥 경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대동맥 내벽에 이렇게 석회화가 끼게 되는 것이 엑스레이까지 저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물론 MRI 찍어야 되겠죠. 엑스레이가 괜찮다고 신경인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경인성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복부 대동맥이 석회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신경인성과 혈관인성이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환자와 상의를 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저리시니까요. 막힌 게 있습니까? 없으세요. 디스크 약간 있고, 누가 이 척추를 75세 남성의 척추라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뼈 마디도 넓고요. 디스크도 약간밖에 안 나와 있고, 협착은 거의 없으세요. 혹시 몰라서 신경줄기 MRI도 찍어봤습니다. 신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막힌 데가 없어요. 진짜 한 4, 50대 정도의 척추 모양이에요. 신경 흐름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분이 신경인성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다시 돌아와서 MR상에서도 대동맥이 보이겠죠? 요것이 대동맥입니다. 복부 대동맥이겠죠. 신경이 막힌 게 아닙니다. 대동맥에 이렇게 석회화가 많이 끼면서 다리 쪽 내려가는 혈관도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가 붙잡고 척추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검사를 다 가지고 혈관외과, 흉부외과 안에 혈관 대동맥 병 보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복부 대동맥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혈관을 보는 CT 혈관 조영술 같은 거를 검사를 하시게 했고요. 이분이 감사하게 다시 오셨습니다. 한 두 달 뒤에 좋아지셔서 오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크게 부풀어져 있거나 큰 수술을 하지 않고 피순환이 잘 안 되는 걸 확인을 해서 약물 치료와 간단한 시술로 혈관인성 저림을 해결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를 볼 때는 자기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전체 숲을 보면서 환자의 원인이 저리 증상의 원인이 어디인지 환자한테도 납득시키고 정확하게 환자가 가는 길을 가이드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